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의학에서 몸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서양화하고 많이 어떤 다른 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어떤 삼라만상 중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우주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항상 영향관계,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풍한 서습 조화, 외부에 어떤 기온이 있겠죠. 바람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습한 기운이 있고 건조함이 있고 더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는 수시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시그널을 받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하고 몸에서도 그것에 맞게 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체라고 하는 것은 조정된 체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나타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장육부, 우리 몸의 어떤 기관, 그다음에 조직, 세포 이런 것도 서로 상호 연관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은 따로 간이고 심장은 따로 심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것들이 상호 서로 교류를 맺고 어떤 기능이 너무 세면 그 기능을 막고 어떤 기능이 셈으로써 또 다른 기능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상호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병이 왔을 때 한약은 그 부위, 그 어떤 기관, 장부만 보지 않고 서로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그 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약이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즘에 뭐 서양에서 어떤 홀리스틱, 뭐 전일적인 그런 관념에서 인체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또 뒤늦은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약은 예전부터 그러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신체 어떤 일부가 병이 왔다고 하더라도 전신을 통해 전신의 이상을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